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마틴의 기념 모델 중에 한 가지 HD28V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예전에도 간단히 몇 번씩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틴 기타가 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 드레드넛 모양 이 바디를 처음 개발한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. 이 드레드넛 바디는 1916년에 처음 이제 개발이 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2016년에 드레드넛 바디 개발 100주년을 맞아서 몇 가지 기념 모델들이 출시가 됐었는데요. 그때 출시됐던 모델들이 블럭에 그 모델명 적혀있는데 보시면 드레드넛 센테니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드레드넛 100주년 기념 모델이다 이게 딱 적혀있어요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도 그 드레드넛 센테니얼이 적혀있는 HD28V 플러스 모델입니다. 2016년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스탠다드 시리즈의 리이매진드 이 시리즈가 나오기 직전인데요.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리이매진드 시리즈의 디자인 같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상판은 28 시리즈에서 항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트카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. 엑스브레이싱이 포워드 시프티드의 스켈럽이 된 형태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은 인디언 로즈우드로 축구판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. 이 요즘의 모델과 다른 점은 이 상판과 측판, 이 측판과 후판, 이 경계선에 있는 이 바인딩이 아이브로이드라는 소재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상판 위에 브릿지,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지판재는 똑같이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브릿지 위에 있는 이 브릿지 핀도 지금 현재 모델들과 똑같이 흰색 플라스틱 핀의 가운데 인공 토터스가 박혀있는 그런 장식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앞에 새들, 그리고 위에 있는 너트는 이제 본, 뼈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. 이 마틴 모델에서 그 이름 뒤에 지금 이 모델처럼 뭐 HD28V 이렇게 붙어 있는 그 V는 보통 빈티지를 뜻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모델도 그 모델 이름에 맞게 이제 옛날 기타에서 쓰던 롱 새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요즘 모델들은 다 일반적인 좀 짧은 새들이죠. 이 상판 테두리에 이 상판 인레이, 그리고 사운드 홀 주변에 이 로젯, 그리고 지판 인레이 이런 거는 지금의 HD28과 같고요. 위로 더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뼈 재질의 너트는 요즘 모델과 다르게 43m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요즘은 다 44.5mm로 나와서 이제 다른 줄과의 간섭은 적어서 편하긴 한데 이제 손이 작은 분들은 좀 넓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옛날 스타일로 43mm 폭을 가진 너트예요. 그리고 위로 더 올라오면 헤드 앞면에 무늬목도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고 있고요. 제일 위에 익숙한 마틴 로고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요즘 모델과 같이 은색의 오픈 기어, 오픈 캡이라고도 하죠. 이 오픈 기어 튜닝 머신이 사용되고 있어요. 다른 점은 튜닝 머신 제조사 로고가 박혀있는 게 아니라 마틴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헤드와 넥 연결 부분, 이 부분이 사실 충격에 제일 약한 부분이라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넘어졌을 때. 그래서 이렇게 장식 겸 좀 더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여기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넥 뒷면의 쉐입이 요즘 모델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모디파이드 로우오벌 그런 넥 쉐입을 갖고 있는데 얘는 V넥이에요. 모디파이드 V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델명 뒤에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었죠. 이 모델은 PC맨사의 듀얼소스 픽업 일립스 블렌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이 새들 밑에 있는 피에조 센서와 통 내부에 있는 마이크 소리를 섞어서 비율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급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리이매진드 HD28과 같은 패턴의 설계라고 이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세부 모양이 다르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이 모델이 지금의 HD28보다 좀 더 단단하고 저음이 강한 느낌의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뭐 급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 말씀드릴 때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펙상으로는 뭐 20번대, 30번대, 40번대 다 똑같이 표기가 돼 있어요. 뭐 포워드 시프티드에 스켈럽드 브레이싱. 근데 그게 그렇다고 다 완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살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억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서 다 같은 소리가 나진 않잖아요. 이 모델도 그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현재 HD28 모델보다 좀 더
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기타의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통기타협의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